열린우리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. 위대한 우리 국민은 민주인권세력의 적자인 우리 당에게 대한민국 공사상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주었던 것입니다.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? 추구 기득권 세력과 우리 당이 당의장이 상임중앙이 맞짱을 떠야 됩니다. 보수 기득권 세력과 우리 당의 노선이 실용주의 민생 안장이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헐떡 일어나 이건 아니다 라고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. 버르장 머리 없이 문제제기한 일에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당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의원총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. 그러나 제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. 않았습니다. 그래서 당원과 국민께 제 말이 옳은가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한나라당은 저는 의회민주주의에서 깡패라고 생각합니다. 그 사람들은 상임위원장에다 못질을 하고 본회의장을 전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. 저는 한나라당이 천원 철조망을 통과하는 방법이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나는 밑으로 통과. 일명 개구멍 통과, 개구멍 통과. 굴복입니다. 두 번째는 돌아가는 것, 우회, 적절한, 적당한 타협입니다. 세 번째, 뭡니까? 폭파! 있다, 폭파! 폭파! 있다, 폭파! 국민이 가서 죽어라, 폭파를 해야 됩니다. 제가 평생했습니다. 그러면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. 김두관 후보, 유시민 후보, 강영달 후보, 마지막으로 한명숙 후보. 네, 감사합니다.